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으로 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크리스피 도넛. 이거예요, 이거. 얘를 먹고 싶은데 그냥만 먹기에는 조금 짭짤한 것도 땡기고 항상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슈가 도넛 여기를 반으로 잘라서 얘를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얘를 빵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샌드위치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개 만들 분량의 재료를 준비해봤어요. 베이컨 조금과 스팸 조금 준비했고 그리고 계란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할 경우에 달걀은 하나 더 꺼내면 되겠죠. 일단은 그럼 한번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가스불을 켜고 후라이팬을 달군 후에 베이컨부터 올려줍니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달걀을 이 베이컨 기름에 구울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베이컨을 한 장씩 떼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한 장씩 잘안 떼지네요. 이러시고 지금 후라이팬이 완전히 달궈지진 않았는데 불좀 줄이고 좀 달궈졌다 싶으면 불을 좀 줄이고 계속해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저대로만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통째로 해서 구우면 뭐 어떻게든 익겠죠. 익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얍. 베이컨 익는 향이 너무 좋네요. 베이컨 같은 경우에 너무 안 뒤집어주고 굽는다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식감이나 만들었을 때 모양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뒤집어서 모양이나 씹는 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여기 약불에서 베이컨과 스팸을 굽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이 크리스피 도넛을 반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도넛을 이렇게, 가로로 잘라줍니다. 손은 물론 깨끗하게 씻었는데, 생각보다 자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 설탕이 녹으면서 찐득찐득해지고 이 설탕 코팅이 다 벗겨져서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반으로 잘라줬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햄과 베이컨을 구워보도록 하죠. 사실 스팸과 이 베이컨을 같이 넣는 거는 조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랄까, 베이컨은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짠맛이고, 스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그런 단맛, 짠맛이라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넣을 재료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에 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는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 준비해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왜냐면 기름기가 저절로 빠지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밑에 깐 그런 거 없이 그냥 휴지 위에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별로 뜨겁지도 않고 이거 한번 좀 애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두고요. 이제 달걀을 깨서 구워줍니다. 쟤는 망했다. 아, 진짜 좀 예쁘게 할라 했는데. 망했다. 짜증나네요. 달걀 모양이 너무 안 예쁘다. 일단 스팸도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좀 꺼내주고. 아, 달걀 모양이 안 예쁜데. 요즘 계란이 금값이라서, 와. 함부로 구워 먹기가 좀
힘든 그런 음식이 돼버렸죠. 망했어. 애초에 달걀을 뒤집개로 뒤집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망했네요. 괜찮겠죠, 뭐. 따로 간은 안 할게요. 왜냐면, 크리스 도넛의 그 단맛과 짠맛을 동시에 이제 또 입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단짠, 단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 베이컨과 햄을 올려줍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원래 베이컨 먼저 할래 했는데, 씹는 맛이나 재료의 효율을 조금 위해, 스팸을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달걀도 이제 다 익어가니까 불을 좀 꺼주고요. 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베이컨을 끼워주는 거죠. 따로 뭐 기호에 따라 케찹이나 머스타드 소스 같은 거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냥 먹도록 할게요. 소스 맛에 좀 묻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아까 구워준 계란 후라이를 샥 얹어주고. 와, 이건 뭐 항상 제가 요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이거는. 베이컨 남은 걸다 넣어주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아까 남은 스팸들을 또 올려줍니다. 맛있겠네요. 여기 케첩 조금 뿌려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만들기도 쉽고 재밌으니까, 배고프시고 집에 도넛 있는데 새로운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뭔가 지금 슬슬 손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조심해서 올려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빵을 다시 얹어주면, 이런 비주얼의 도넛 버거가 완성이 됩니다. 접시에 담아서 또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비주얼이 아주 그냥 뭐 별로 넣은 것도 없어요. 넣은 것도 없는데 폭발하네요, 비주얼이.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포크를 좀 준비했어요. 왜냐면 먹기가 조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포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빵을 좀 썰어 먹어야겠죠? 왜냐면 그냥 먹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설탕 코팅 때문에 손에 묻을 수도 있고, 그 내용물이 다 터질 것 같아서 칼로 조금 썰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자, 한번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왜 먹어지지 않지? 올려서 먹어볼게요. 솔직히 딱 처음 한입딱 넣는 순간은 와, 단짠 단짠 이거구나 싶은 그런 맛이었는데, 씹다 보니까 딱그 맛이에요. 길거리나 시중에 파는 핫도그 있잖아요, 핫도그. 핫도그에 설탕 뿌려 먹는 맛. 딱그 맛이랑 똑같습니다. 오, 뭔가 의외인데.
그냥 똑같아요, 진짜로. 그냥 케첩을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버거킹 케첩을 이렇게 뿌려서. 제가 원래 감자튀김 먹을 때 케첩에 잘안 찍어 먹어서 케첩이 많이 남습니다, 집에. 자, 그래서, 와, 으다 핫도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뭔가 좀 특이한 맛이나 독특한 맛, 그런 건 전혀 나지 않고, 사실 오늘도 핫도그를 조금 먹었는데, 그 맛이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진짜 고급스러운 핫도그 맛이랑 똑같은데요. 아,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뭐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들어가는 재료가 고급 재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유명한 메뉴잖아요, 이게. 그런 만큼 좀 단짠 단짠의 그런 조합을 기대했었는데 그냥 뭐 핫도그네요. 그래도 핫도그가 싸구려 핫도그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그런 핫도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핫도그. 일단 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리스피 도넛 버거를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맛은 고급스러운 핫도그 맛이랑 똑같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영상 녹화 종료하고 또 맛있게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면 그냥 핫도그 사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